시작하기 전에 톡 한번 흔들어 주세요. 톡. 아, 이거요? 네. 한번 흔들어 주세요. 들어서 힘차게. 아, 네. 들어서 힘차게. 알겠습니다. 잡고, 통을 잡고. 통을 잡고. 지금? 들어, 지금? 지금. 지금이요? 시작합니다. 됐죠? 눈치 보지 말고. 나 느꼈어요. 안녕하세요. 한국전력 이호건입니다. 브라보 마이스타 시작합니다. 대결하면은 약간 또 배운다는 입장으로 들어가긴 하는데 그래도 이기려고 가죠. 하죠. 토스의 힘? 또 운영하는 걸 좀 배우고 싶어요. 네. 롤 모델은 모든 선수가 좀 롤 모델이긴 한데 민규 형, 이민규 세터가 롤 모델인데 그 이유는 그래도 높은 타점에서 토스를 하는 그게 요즘 세대 약간 메리트가 되게 좋거든요. 아니요, 사적으로는 알지 못하고 약간 게임 끝나면 수고했다 이런 간단한 친해지고 싶네요. 배구의 매력은 약간 다른 스포츠들보다 화려하고 이호건에게 라라랜드란 되게 춤도 되게 어렵더라고요. 연습 시간도 별로 안 돼서 한 3일? 뭐 화면 신경 안 쓰고 안 틀리려고만 했던 것 같아요. 모든 날이 힘들었던 것 같은데. 감독님 보람. 아 이게 아 근데 감 이거는 약간 제 생각인데 감독님이 뭐라고 하실 때 저는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공도 안 만졌는데도 그. 타임 불러서 뭐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약간 좀 매력 포인트? 저는 제가 생각하기엔 딱히 매력이 없는데 그냥 배구를 잘하고 싶어요. 감독님한테 욕 안 먹게. 밥 잘 사주는 예쁜 여자? 예쁜 누나? 네, 그걸 봐가지고 정혜인 장난 아니더라고 진짜. 다른 운동을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한다면은 야구? LA 다저스? 네, 류현진 선수 되게 좋아합니다. 그 체육 선생 겸 감독을 할 수 있더라고요. 저 고등학교 때 감독님이 그러셨는데 약간 그렇게 하면 어떨까. 혹시 그거 안 물어봤어요? 첫사랑? 네? 첫사랑 안 물어봤어요? 애들이? 첫사랑이요? 안 물어봤어요. 그런 네 아니요. 아 알겠습니다. 네. 쓸데없는 물건. 아 저 최근에 그 낚시 하려고 낚싯대 샀는데 한 번 갔네요. 딱 산 날 한 번 갔네요. 돈 안 쓰려고 낚싯대를 샀는데 형들한테 물어보니까 낚시도 돈 되게 많이 나간다고. 약간 일회용으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옷 같은 거 한 번 입고 안 입고 김인혁 약간 힘들다 이럴 땐 있었는데 후회한 적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한 번 시작을 하면 끝을 보는 성격이라 가지고 후회한 적 그리고 배구가 재미있긴 해요. 아 이런 건 미안한데 욕할 것 같아서 욕 나와도 돼요? 어 영신아 왜? 어 난 너밖에 없는데 넌 어떻게 생각해? 뭐를? 난 너밖에 없다고. 왜 또 왜? 빨리 말해봐. 난 너밖에 없다고? 어 그래 나도 네밖에 없지.
성공. 오케이 성공. 야, 야 영신아. 왜? 잠깐만 기다려. 화내지 말고. 너가 생각하는 나는 어떤 사람이야? 일단 폭탄이지. 원자 폭탄 아니고 원자 폭탄. 애가 어디로 튈지 모르고 욕 나올 뻔했네. 일단 애가 지르고 봐요. 일단 뭐 어디 가든 통 크게 한번 지르고 살짝 애가 똘끼 있어요. 일단 하체 비만이니까 일단 하체 비만이니까 좀 허벅지 살 좀 빼고 좀 이제 한 살 한 살 먹으면 먹을수록 좀 신중하게 좀 애가 좀 진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지하지 않고 까불까불해가지고 아직 멀었어요. 많이 지나면 시즌이 다가올 텐데 앞으로도 한국전력 응원해주세요. 화이팅! 다짬 들어갑니다. 말 잘한다. 미션 성공하셔가지고 무슨 선물인데요? 이게 선물이에요? 읽어주세요. 그렇구나. 코보TV 수원 지부장 임명장 한국전력 2호관. 오랜만에 인터뷰를 해서 좀 긴장됐고 저에 대해서 궁금한 팬분들도 많아서 되게 기분 좋습니다. 저는 최천식 감독님 지혜가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엄청 신사적이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되게 잘하시고 그런 거를 저도 조금 배웠지 않나 하는데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일단 다음 시즌에도 더 좋은 성적으로 나오고 싶고 조직력 있는 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브라보 마이스타 이호건이었습니다. HYOSUN1522 아이디 신동하.